AM 11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심는 일은 봄의 계절에 합니다. 아무 계절이나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캘리포니아의 겨울은 11월에서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은 땅 위에 영원히 있습니다. 북쪽에 봄이 오면 남쪽에는 가을이 되고 남쪽에 봄이 오면 북쪽에는 가을이 옵니다. 봄이 지나가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 또 봄이 옵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수십 번의 봄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계절이 오고 갑니다. 봄의 계절에 좋은 씨를 뿌리고 가라지도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뿌린 것은 반드시 돋아납니다. 좀 빠르게 덜어는 느리게 돋아나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심는 공식을 잘 압니다. 사람도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느냐의 문제입니다. 심은 것만큼 거둔다는 원리 있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둔다는 법은 변함도 없고 공평한 법인 것 같습니다. 옥수수 한 알갱이를 심으면 한 이삭에 30알 이상이 달린 것을 보게 되고 심는 일은 토양에 따라 수확의 결과도 결정됩니다. 같은 씨를 뿌려서나 토질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한평생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면서 마지막 추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땅에 익은 곡식을 걷어들이기 위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휘두를 때에 내 삶의 열매가 곳간에 들여지겠는가를 기대합니다. 아니면 익은 포도송이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지나 않겠는지 자신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탕자의 가정, 우리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현대의 가정이 붕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보석상에서 말이죠. 계약금을 받는데요. 얼마를 받고 뭘 해주냐면 결혼반지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받고 결혼반지를 빌려준다. 이상하지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돌려주기로 계약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형제가요, 원하고 포로사업을 했었는데 한번 이만큼 보여줘요. 결혼사진을 보여줘요. 근데 왜 이걸 당신이 갖고 있어 하니까는 결혼사진 찍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가정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만큼 보여줘요. 양부모 살아있는데도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이 고아원에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갈라지면서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졸지에 생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된 아이들입니다. 어느 부모는 자녀가 대학만 가면 이혼하기로 약속한 고졸 이혼부들이 있답니다. 70이 넘어 이혼하는 황혼 이혼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가정 파괴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러분, 어느 가정은 겉으로는 가정인데 분명히 가정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미 정신적으로는 이혼된 모습으로 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파괴, 그것이 과연 가정 파괴인가, 아니면 가정 파괴 아닌가라는 정의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 이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 파괴 아닌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는요, 식구 중에 한 분이 사별한 것 가정 파괴 아닙니다. 식구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가정 파괴 아닙니다. 식구 중에 어느 분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것 가정 파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이혼당한 것 가정 파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끝내 위면하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 파괴당한 것입니까? 가정 파괴 아닙니다. 큰 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고 사업의 파산, 폭력사건, 유괴 등 일어났습니다. 이거 가정 파괴인가요? 아닙니까? 가정 파괴 아닙니다. 세월의 참변으로 인해서 304명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가정 파괴 아직은 아닙니다. 시련이 있고 고통이 따를런지 모르지만 가정 파괴는 아닙니다. 유배 가정 참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유배 가정 순식간에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욥기서 1장 19절입니다. 그 많은 재물이 일순간에 강도 당했습니다. 욥기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엄청난 질병이 유배에 다가왔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많았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내조차도 등 돌리고 떠나는 지경 되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배 가정은 아직 가정 파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재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 시련의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더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여전히 가정을 붙잡고 있다면, 가정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건교히 지키고 있다면 그 가정은 결코 파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가정 문제가 많은 집안입니다. 아픔이 있었어,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참 좋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비유를 들을 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사건의 비유의 전제적인 그 배경은요, 아픔이 있어, 절망이 있어, 시련이 있어, 비정상적인 고통이 있어, 그런 걸 전제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사망 속에서 생명이 나오게 했어, 저주 속에서 미래의 축복이 나오게 만드셨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큰 절망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시면서 미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럼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절망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게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빛이 있다. 희망이 나타난다. 미래의 축복이 된다. 더 좋아진다. 반드시 미래의 주의 위대하신 기적은 일어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성도가 한번 인사하실래요?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드시 주의 기적은 있습니다. 예. 시인하세요. 예, 더 좋아집니다. 집에서 여러분, 남편 아침 일어날 때에 거울 보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 기적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거 하게 되면 시인대로 돼요. 더 좋아집니다. 우리 자녀 더 좋아집니다. 미래 축복이 됩니다. 대한민국 내일에 더 위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가정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탕자의 가정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는요, 탕자의 가정은요, 윗작부모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집안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두 번째는요, 당대의 가정은 화평이 없습니다. 오늘 나온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서로 다투고 있어. 서로 싸우고 있어. 서로 위민하고 있어. 자식은 아버지 싫다고 가출하려고 합니다. 형은 동생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형을 갖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가만히 보세요. 그 아버지를 갖다 상당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동생 욕 많이 한 것이 형님이었어. 동생이 이제는 돌아올 때에 형 반기기는커녕 고려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 화목이 없어. 화평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탕제의 가정은요, 참으로 무리한 집안이었습니다. 무리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아버지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자식이 유산 달라는 거야. 자식이 유산 달라고 말합니다. 돈 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당당하게 자신의 분깃신 몫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홀의 자식이죠. 나쁜 건 나쁜 것입니다. 아버지 버젓이 살아계신데 건재하고 계신데 유산 달라고 떼쓰면서 앉으면 날려칠 것 같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의외로 허락을 하세요. 유산을 줍니다. 주니까는요, 언제 받느냐는 식으로다가 어느 날 인사도 없이 돈만 챙기고 도망가는 아주 못된 놈이 바로 이 탕자라곤 막내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집엔 가정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지자 호세의 집안도 아내가 바람나서 가출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 다윗 성적 범죄자였습니다. 자식들은 형제끼리 죽이고 아버지 왕권을 뺏으려고 구태했다 이르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 여러분 아세요? 아내를 누이로 동생을 숙이다가 아내는 삐약이고 아내를 팔아 돈 받은 창부 같은 모습을 한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의 집안 여러분 아세요? 자식이 아버지를 숙이고 형의 축복을 사기쳤습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습니다. 동생은 형을 피해서 몰래 도망치는 그런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 아세요?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합니다. 몇 푼의 돈으로다가 어린 동생을 갖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어린 딸은 가출해서 강간당합니다. 그 형제들은 복수한다고 강간한 그 남자의 식구들을 몽땅 죽여버리는 살해하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탕자의 집안도 문제가 많아요. 탕자의 집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부모의 가정의 집안이 아니에요. 집안에 화평과 화목이 깨어진 가정이에요. 막내는 돈을 가지고 가출했었어요. 형은 아버지를 굉장히 무리하고 무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 가정은 가정 파괴가 아닙니다. 가정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의 교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탕대의 가정 안에 참 귀한 것이 있어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세요. 아버지. 어떤 집안은 어머니일 수가 있어요. 어떤 집안은 자식 하나가 집안을 갖다가 지키고 세우는 그런 복된 자식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탕자의 가정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 설교 많이 들었죠. 아버지 사랑을 자꾸 여기다 빗대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한 가족의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제의 아버지는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유동함이 없었어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한 식구의 한 멤버로서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누군가가 한 사람만이라도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있기만 한다면 그
그 가정은 가정 파괴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건실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다시 세우시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이 그런 성도님이 되셔서 그런 가정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이 당대의 가정에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그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아비를 두고서는 유산 달라고 할 때에 이 아버지는 그날 밤에 울었어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은 충분히 울었어요. 그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철없는 저 자식이 저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사오나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세요. 내 가정 지키기 위한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남편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내 아내 때문에 많이 상처가 되고 있습니까? 밖으로 나가 단식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뒤로 와서 눈물 흘리며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내 이 사랑하는 막내가 재산을 몰래 챙겨가지고 가출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정을 이렇게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충격 먹었어. 정신이 띵하면서 삶에 대한 절망이 임했어. 그때 여러분 이 아버지가 분노하면서 쫓아가서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또 우는 것이에요. 철회하며 기도하니 웁니다. 새벽에 주의 전에 나가서 무물이치며 울고 있습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마침내 이놈이 그렇게 나갔네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꼭 지켜 달라고. 꼭 돌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그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세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구하라고 말합니다. 원망 불편 탓할 것 없어요. 한시 단식하며 분노를 그런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의 말이죠. 고통을 갖다가 호소할 것 없습니다. 주께로 들어와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나중 가서 보세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변화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동생과 화해합니다. 가정이 참 좋은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탕자의 가정에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유산 달라고 그렇게 족치는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어느 날 돈을 챙기며 약간 도주했던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막내가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맏아들 그 형은요, 오히려 도망간 동생을 욕하면서 아버지 앞에 대드는 것이에요. 거 봐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자식이 저 모양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무시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 거기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동요함 없이 여전히 참아주고 포기해주며 넉넉히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성이라는 것, 인간성이라는 게 있지요. 영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성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깥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내면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 영성이에요. 내 안에 유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평강의 마음이 나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밖에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고 화날 만한 것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함이 없이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화답하는 것,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담담하게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성인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밖이 어두워도요, 예민의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이 차가워도요, 내 안에 따뜻함의 영성이 나를 통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힘들기에도 내 속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고 미래를 품어주며 기대를 줄 수 있고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 속에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현실이 주의 뜻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도다 있음을 내가 반드시 한다.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 굳세라.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참아주시고 견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동구박을 주시했었습니다. 그래, 이놈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 그는 돌아온다. 그래, 희망을 갖고 참아주며 기다린 것이 이 아버지의 모습이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쫄딱 망하고 돌아왔습니다. 망할 만해요. 그 아이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언어와 행동 처사를 보게 되면 미래의 희망이 없는 자식이에요. 사필 규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는 싹시 노랗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미래의 희망을 갖고 기다려 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반드시 그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들은 아들을 갖다가 아버지는 기대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잃었다 얻은 내 아들이야. 죽었다 다시 산 생명이라 받아들입니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형은요, 동생이 들어온 소식을 듣고 불평, 불만을 토해냅니다. 창기와 함께 망한 놈을 왜 받아들이느냐 하면서 아버지께 불평을 토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재산을 허비하느냐고, 거짓골로 들어온 그 놈을 왜 받아들이냐고 따지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무슨 말이냐? 왜 너는 스스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느냐? 이 집안에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너는 스스로 그렇게 인색하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너 마음을 넓혀. 이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동생이야. 이렇다가 다시 살은 내 생명, 내 자식이온 너의 동생이야.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하면서 여러분, 이 큰 아들을 받아들을 사랑한다 하더라 하고 품어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전해지게 돼 있어요. 느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강박해서 안 먹게 들은 것 같지요? 아니세요.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진실은 진실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품어주고 따뜻하게 그를 갖다가 안아줄 때에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유동함이 없이 여전히 이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해 주시며 역사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역사로 날 줄 믿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변화되어 나왔습니다. 나다들 진심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진실을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 아들들과 막내가 손을 붙잡고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기뻐합니다. 탕대의 가정 회복된 거예요. 타핑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가 항상 잔치하는 집안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진실과 그분의 사랑이 그가 정체를 변하게 만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222장을 불렀지요. 거기서 거기서 즐겁고 기쁜 거기에서 우리 다 만날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함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살 미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은 그 나라를 앞에 두고 원수 삼지 말래. 너무 내 새끼만 위하지 말래. 내 가정만 손을 긋지 말래. 그 나라를 앞에 두고 우리는 다 한 가족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세월의 슬픔을 당한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내 친자식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앞에 해주고 격려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은 국경을 넘어야 돼요. 인종의 벽을 넘어야 돼요. 내 자식의 바운다리 벽을 넘어서 남의 것까지도 품어주고 앞에 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가정 문제에 있었으면 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아버지의 가정을 위한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귀하게 그게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가정을 살려냈습니다. 크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 바운더리를 살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지켜주고 이 땅의 바운더리를 살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로 하며 내 민족을 지켜주고 내 민족이 수고다한 저들을 갖다가 품어줄 수 있는 한 바운더리를 넓게 만드는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둘리 에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Christian Herald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션역과 전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샤로나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C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자 누구랴?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건져낼 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다가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내 육체 속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요. 악이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악이 우리의 육신을 죄의 법 아래로 이끌고 가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랴 하고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고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유전죄로 흘러들어온 죄에다가 자범죄까지 이렇게 합쳐져 갖고서 죄의 구렁으로다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악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기는 것 같지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전혀 그거를 이길 수 없고 죄의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망의 법을 벗어나 학처럼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여 잠시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히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 왜냐? 바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정죄는 누가 합니까?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마귀가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졌을 지게 그걸 붙들고서 늘어집니다. 완전히 사망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정죄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이 되어 있을 지게는 절대로 포도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림을 받는다면 길가에 떨어진 말라빠진 가지가 되어서 그것을 나무꾼들이 주워다가 아궁이에
불로 사른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다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 있습니다. 2절에도 또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해방받은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덜 해방받았는 모양이요? 뭐가 덜 성공했는 모양이요? 답답한 거 보는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바로 바울같이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왜 기쁘지 아니하는가? 기뻐야 된다 이거. 할렐루야. 네. 죽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죽 먹으니까 감사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밥을 먹여줬어요. 밥을 먹여줘도 감사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를 먹여줘요? 고기를 먹여주지요. 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줬어요. 만나를요. 계속 40년간 줬으니까요. 만나 갖고서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면은 이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하늘에서 충청북도에 만나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런 날이면 뭐 세계에서 뭐 그거 먹으려고 난리가 나죠. 예. 하늘에 하늘에서 이렇게 유성이 떨어지잖아요. 혜성 같은 이 돌덩어리가 딱 떨어진다 이거요. 그러면요 그 돌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요. 이런 저기 다이아몬드 유가 아닌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느 별에서 그 저기가 떨어졌느냐 이거죠. 그 먼 곳에서 여기 지구에 떨어졌느냐 이거요. 가치가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날마다 먹는데 그것이 안 채워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고기 내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추레기를 보내갖고서 이스라엘 진에 탁 깨서 그거를 탁 잡아먹듯이 먹었습니다. 이가 아주 그냥 아주 버근버근하도록 먹었어요. 참으로다가 사람은 또 고기 먹는다고 해갖고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울 집이 있어야지 또 만족하고 또 누울 집이 있다고 해서 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야지. 성공하면은 또 남보다 더 크게 성공해야지. 또 자기 자랑 또 원없이 해야지. 이거 만족함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늘 답답하면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헐뜯는 거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무섭게 알고 남이 헐뜯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거 참 희한하죠. 자기는 삐죽삐죽하고 어떡어떡 수근수근거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남이 자기한테 수군거리고 말하는 것이 들려왔다는 날이면 굉장히 기분 나빠야죠.
그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붙잡아 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여기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죄를 율법을 알면은 알수록 두려움이 생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주고 정죄에서 해방 주고 구원을 줍니다. 바로 복음은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그러는 것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법과 함께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러는 날이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자가 몇 명 됩니까? 어? 법을 다 지키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했습니다. 죄 안 진, 나는 안 졌다 그러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끔 돼 있는 거예요. 죄 안 지면은 마음속으로도 죄를 져요. 예?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를 든다 비유를 들면은 똥 속에 있는 구디기가 똥 안 묻습니까? 똥 안 묻고서 어떻게 고룩한 것도 구디기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땅을 밟게끔 돼 있고 흙이 묻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쥐구덩이에 쥐의 바람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바람이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다가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랴? 바로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모든 자에게 중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성령님을 만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지를 아니했다고 그러면은 성령 안에 산다고 그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 방마당이 있고 교회 안이 있죠. 성전과 제단 안이 있죠. 성전 방마당은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성전 방마당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성전 방마당은 성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치는 것입니다. 제단을 이루지를 못해요. 제단을 이루면요, 제단 앞에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제단 안에서 아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갖고서 성령님과 교통합니다. 그래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성령님과 교통해갖고서 너무나 좋은데, 근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은사를 받으면은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랑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잘못하는 날이면은 분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은사를 받은 걸 갖다가 너무나 자랑을 했다가 보면은 도토리 치재기식으로다가 서로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네가 더 많이 받았느니 내가 더 많이 받았느니 해다가 서로 지배를 하려고 그러다가 분당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도 기뻐도 속으로만 알고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자랑 안 했습니까? 바울 자랑 많이 했지만은 내가 그 자랑한 거는 아주 조그만 것이다. 나는 3층 천의 세계를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다. 이래도 내가 그 얘기한 거 봤느냐? 너무나 어마어마한 걸 받았느니라. 너희들한테 얘기한 건 조금 얘기했다 이거야. 예. 그래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조그만 거나 얘기를 해야지 많이 받은 거는 좀 감춰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뭐냐면은 속으로다가 혼자 기뻐갖고서 아이고 왜 이렇게 기쁘지? 하고서 속으로다가 그냥 좋아 죽는 거예요. 그걸 다 말해버리면은 재미난 게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비밀이 많다는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비밀이 많은 겁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기쁨이 많은 거예요. 마음에요. 마음도 기쁘고 육신도 기쁘고 다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사는 데 있어갖고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다가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을 갖다가요 자꾸만 말하지 말아요. 예, 자꾸만 말하지 말아요. 나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것밖에 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세, 그것밖에 자랑할 것 더 있어요? 얼굴 이쁜 사람은 얼굴 자랑하고 몸이 잘생겼으면 몸 자랑해요. 그러니까 몸은 벗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춤추다가 그냥 얼른 한번 그냥 여기 배꼽 있는 데서 한번 이렇게 확 이렇게 올렸다가 그냥 가슴을 한번 보여주고 딱 내리지. 남자 가슴 보여줄 게 뭐가 그렇게 멋있는 게 있어요? 멋있습니까? 그러는데도 복근배를 보여주면은 여자들이 완전히 그냥 눈이 허예요. 참으로다가 요즘에는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육이 강한 것 같아요. 시대가. 참으로다가 세상법도 참 희한한 법이지. 뭐냐면은 여자들은 일부러 치마를 점점 올려요. 그래갖고 보여줘갖고서 어? 남자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서 조금이라도 만졌다 그런 날이면 성추행이라고 그래서 잡아둬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만지면 아이고 이 복근이 멋있냐고 만지면 절대 성추행이라는 말 없어요. 그 참 시안한 법이요. 세상 법은 시안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여튼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법, 예수님 안에 살면은 우리가 세상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가. 어? 성령 안에 사는 삶은 변화를 받기 때문에 기쁘는 것입니다.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이길 수 없어요.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예수님만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지가 된다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 옆에 붙었어요. 가지로. 그분이 완전히 울타리가 되어주셔요. 예? 우리를 보호해주셔요.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주셔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성령님 안에 사는 삶, 성령님이 이끌어주는 삶, 참 감사하지요. 우리는요, 사람은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게 인간이요. 거룩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에게만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게 없어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고서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칭찬해 준다고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요. 그냥 영광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참으로다가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서 요 마음을 여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 지역 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 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 사항은 714-670-8004, 714 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 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입니다. 강물은 언제나 마른 대지를 적시며 흐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우리 자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올바른 생각만 있으면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험한 순간에도 문제가 나의 머리를 덮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만 할 것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뢰할 때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영광의 주일 아침에 주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샤로나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Oh,